KBO의 디그롬 좀 오반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오늘도 오개구장에서 흥미로운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요. 정구장 경기 결과와 함께 신단장이 뽑은 오늘의 경기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구장으로 이동해볼까요? 오늘의 경기 결과입니다. 잠실에서는 NC가 LG를 4대1로 물리쳤습니다. 개막 5연승을 이어오던 LG도 NC 에이스 루친스키 선수를 넘지 못했네요. 문학에서는 SSG가 기아를 3대0으로 꺾고 개막 6연승을 이어갔는데요. 기아는 양현종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고도 SSG의 질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직에서는 두산이 롯데를 6대1로 제압하였습니다. 팀은 졌지만 나균환 선수의 10개의 탈삼진이 눈에 띈 경기였습니다. 대구에서는 키움이 삼성을 1대0으로 물리치며 힘겨운 승리를 거뒀는데요. 안우진 선수의 눈부신 호투로 삼성을 상대로 0봉승을 거뒀네요. 마지막으로 대전구장에서는 KT가 한화를 4대2로 물리치며 연패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 한화는 역전패를 당하며 개막 6연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현재까지 22시즌 팀 순위입니다. 신단장이 뽑은 오늘의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이 어로즈의 경기입니다. 양팀 에이스들의 경기다 보니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경기였는데요. 삼성은 뷰캐넌 선수를 내보냈고 키움은 안우진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경기는 선발 투수들의 명품 투수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성 선발 뷰캐넌 선수는 7이닝 동안 6피안타 1실점으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키움 선발 안우진 선수는 7이닝 1피안타 8탈삼진을 뽑아내며 악마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날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부분은 안우진 선수의 구속이었는데요. 거의 100개에 가까운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심 패스트볼 스피드가 154km가 찍혀 팬들의 탄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대0으로 끌려가던 삼성에게도 9회 말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호세 피렐라 선수의 볼넷을 시작으로 1사 만루의 기회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로 나온 김원곤 선수가 투수 앞 땅볼을 만들어내며 병살타를 기록해 허무하게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삼성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으며, 키움은 안우진 선수의 완벽투를 앞세워 반등을 시도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이어로즈의 오늘 경기에 대한 야구 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안우진은 국대 보내야 된다. 이 정도면 가능한 거 아님? 와, 오늘 직관 갔는데 안우진 공은 무섭더라고요. 거의 레이저입니다. 안우진 스태미나 오진다. 정말 150 그냥 넘기네. 진짜 악마의 재능 그 자체. 인성이 아쉽. 국대가 안 되면 메이저 진출은 되나요? 재능은 인정합니다. 다만 인성이 문제라 그렇지. 변하고 재구되는 나는 거의 건들 수가 없네요. 와, 마지막 김원곤 진짜 열받네. 삼성 3루수 누구인가요? 수비가 탈크보급인데? 3팬입니다. 이재현 수비로 위한 3수입니다. 키움이 마무리가 약하네. 조상우가 그리울 듯. 솔직히 키움이니까 안우진이 공 던지고 있지. 다른 구단이면 벌써. 홍원기 감독 안우진 엄청 빨아주던데. 그냥 그렇다고. KBO의 디그롬 좀 오반가요? 구독자분들, 오늘도 즐거운 야구 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